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번 성령 집회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그 전체적인 영적인 주제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 게 뭐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거의 100%입니다. 저는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교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와 좌절 속에 큰 어려움과 시험 또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은 참 아프죠. 네, 실패를 경험한 사람, 또 큰 문제를 닥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삶의 큰 좌절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고 큰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주목해요. 질병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분란이나 뭐 그런 문제에 어쩔 수 없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풀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너무나 심각하지만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편안하고 좋을 때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안 일어나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주목해야 되겠다. 뭐 경제적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고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도 잘 되고 그러면 뭐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 그런 생각만 하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가 또는 좌절,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갈망했을까? 주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도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시험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겪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통하여 주님을 갈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삶이 공고하신 것 때문입니다. 문제가 닥쳤어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 살 길이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현대에 이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1900년입니다. 미국에서 1901년부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눈이 뜨인 성도들이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은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강력하게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이 1906년입니다. LA 아주사 거리에 어느 집회소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강력하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도 거의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현대 성령운동이 거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3년,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죠. 그 1900년대가 전 세계 영국에, 인도에, 호주에 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인데, 그렇게 처음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그때 미국 교인들은 대부분 흑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공고했어요. 인종차별도 말할 수 없이 심했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빈곤했고, 그들은 사회에서 뭔가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뜨겁고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흑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고 열등감의 산물이야.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심리적으로 좀 이상해지게 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현상으로 처음에는 매도해버리는 일들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갈망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갈망이 있는 성도가 특별해요.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큰 실패를 경험한 것, 자신의 삶에 대한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이 있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자신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제자훈련 목회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선교단체에서 하던 제자훈련을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훈련을 접목하고 그 교인들이 실제로 모든 목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하는 일에 거의 뭐 생명을 바치다시피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놀랍게 성숙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분의 책에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었어요. 내 마음을 찢어라 하는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훈련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속에 영적인 어떤 메마름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늘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에 영적인 메말름이 왜 오는 걸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하더래.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키고 제자로 훈련시키고 그래도 교회 안에 이 영적으로 병든 이들을 꽤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거는 많았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게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을 때 왜 사랑의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유흥가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유흥가는 더 번창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교회가 유흥가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한 10년쯤 지나면 유흥가는 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부흥은 하긴 했는데 그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뭐 술집이 문 닫은 것도 아니고 유흥가는 오히려 더 번성해 가는, 도대체 이게 웬 까닭인가?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무력하지 않나? 도대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성령 운동의 대표적인 목사님 계시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조윤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조윤규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조윤규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을 그동안 열심히 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따금씩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을 어떻든지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불길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치 옛날 아궁이에 불 피울 때처럼 계속 부채질 하면서 불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불어가면서 어떻든지 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붙도록 나는 계속 막 쭈그리고 앉아서 엉덩이를 치켜들고 옛날 아궁이에 불 피우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목회를 합니다. 참 그게 너무 힘이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인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저도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저는 항상 냉수를 가지고 쫙 끼얹으면서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 이상해질까 봐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뜨거워서 막 불 끄는 역할을 제가 그러느라고 저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은 고민인데 너무 양상이 들리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노라고. 그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조인기 목사님께 앞에 안수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대요. 저에게 좀 안수해 주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도 잘 시켰고 제자 훈련도 잘 시켰는데 여기에 진짜 정말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어야 할 정도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부터 안수해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 내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서재에 무릎을 두 분이 같이 꿇고 손을 맞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런 일화를 거기다 쓰셨어요. 그 이후부터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책이나 설교를 읽어보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점잖은 10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장로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오셨다고 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이제는 집요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뭔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진짜 은혜가 내게는 없는 것 같다. 모르는 건 아니고 나도 알 만큼 훈련도 받았고 나도 신앙생활을 꽤 했고 그런데 내가 진짜 능력 충만한 성도인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오카노 목사님의 고민이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저의 간절한 하나님이 부으시는 갈망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도전해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은 조윤기 목사님께 가서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안수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는데 또 그렇게 성령 운동으로 유명한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영 분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 분별이.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에 이 명암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단도 많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도 영적인 혼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미혹의 영,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하고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생긴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살벌한 그때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음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도는 전도가 되기 좋은 때에 전도만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상황에서도 전도는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미혹의 영이 함께 역사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분이야. 그는 참 좋은 선지자. 이렇게 믿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분은 거의 뭐 완벽한 한 사람의 성인과 같은 사람.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짜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시 죽은 척 하신 것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온 사람,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정확한 고백이 안 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것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 오늘 요한사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가지고 정통교인인지 이단인지는 너무 쉽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도 거의 다 구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이분이 성령으로 믿는 믿음인지,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메시아가 있다, 그건 완전히 이단인 거죠. 어느 어느 교주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실패한 걸 그 사람이 완성했던 건 뭐 영락없이 100% 이단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은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속 시험거리입니다. 이 미혹의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온갖 문제와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면 항상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란, 야, 여기는 진짜 사랑이 많구나,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롭구나, 여기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들어오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면 좀 이상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무슨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무슨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나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사람이 너무 거칠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목소리를 키우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라고 누구에게 예언을 해준다든지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게 어떤 영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결과를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미혹의 영이구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교우들이 어떤 본인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황홀한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과거의 자기의 과거의 일 이런 것들을 예언으로 이렇게 맞추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면 갑자기 영적인 어떤 이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분명히 성경은 성령만 아니고 악한 영도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과 황홀한 것과 어떤 여러 가지 은사만 보고 그냥 맥없이 다 성령의 역사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말도 꺼내지 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일어난 줄 아냐고. 실제로 이 영적인 역사에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어떤 예언하는 일들을 뭐 허락하고 그리고 어떤 은사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기적만 구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에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뭐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마음이 완전히 닫아버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정말 교회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도 구약시대 때도 붙어있었어요.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여러분 읽어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만 선포되는 게 아니고 거짓 예언자들이 더 기승을 떨어요. 예수님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고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지만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진 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한 영의 미혹이 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크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예수 동해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갈망하여 갔다가 그만 악한 영에 휘둘려버리는 일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007년에 강하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2009년에는 그런 일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적인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령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는 안 하고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는 것만 구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느 목사님에게는 어떤 그런 은사적인 나타남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더 강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점점점 어떤 성령의 은사 사역에 이런 어떤 기사와 표적의 사역에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또 그렇게 비교하니까 아유 저 목사님 줄에 서야 돼. 저기는 대부분 다 넘어져. 여기는 거의 안 넘어지는 것 같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구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바라봐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미혹이 금방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예수 동행 운동으로 우리가 방향을 영적인 방향을 바꾼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항상 마음에 조심해야 돼요. 악한 영도 이 은혜를 다 취소시키려고 다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분별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 기준이 뭐냐.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있냐.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면 시기, 질투, 싸움, 다툼, 그리고 교만, 그리고 은사를 마치 무슨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원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아주 아주 악한 의도로 사용하는 거. 여러분, 이 분별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잘 분별해 보면 알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오기 전에 안산 광림교회 담임자로 있을 때예요. 2001년입니다. 그때 7월 25일, 그때 일기예요. 부교육자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계속 화가 났고 또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담임 목사가 화가 나고 부목사님에게 계속 야단치고 그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교회를 잘 섬기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성령의 역사라면 그렇게는 아닌 거죠.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그 교육 전도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맞았으면. 요즘도 그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 계신데 이렇게 만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저는 목사님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쓴. 제가 그 전도사님의 메일을 받고 마음이 이렇게 확 꺾어졌어요. 아무리 제가 그 교회를 잘 목회를 하고 싶고 또 그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바로 하라고 이렇게 꾸중도 하고 지적도 하고 고쳐도 주고 이런 분위기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가 아니구나.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무서워요 이런 메일을 보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근데 제가 이게 다 교육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거 바로 잡아도 주고 잘못하면 지적도 분명히 해서 고치기도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을 보고도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인상 깊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너가 화도 내고 잘못한 거 지적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더 좋아졌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겠다. 그래, 너 이해는 된다. 뭐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고 부족하고 부족하다 그러고 너가 화도 내고 뭐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잘해보려고 너도 했겠지. 근데 문제는 그래서 더 좋아졌냐? 아닙니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화낼 일은 더 많아지고 우리 부목사 전도사님들과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다. 내가 할 일은 오직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거야. 그때서야 오직 기쁨과 감사로 행하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열리더라고. 처음에는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다. 너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세 가지 말씀이 함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은 엉망인 것 같아요. 일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불러다가 막 야단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근데
뭐 일이 안 되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엉망인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데 그 가운데도 감사할 제목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이 지난번 우리 인턴 전도사님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쁠 일을 달라고, 나도 기쁠 일을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런 참 대답을 하셨대죠. 기쁠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 그 자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기쁜 거지. 주님이 기쁨이신데 무슨 기쁜 일을 또 찾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받았다. 그런 간증이 했는데 정말 그래요. 일은 엉망이에요. 참, 이게 참 걱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일 잘하고 교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니까 기쁜 게 아니고, 기쁨은 주님이 기쁨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날 일기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기쁨의 목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설교도 생활도 모든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그리하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여야 하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마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게 썼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많이 고쳤어요. 네. 그 다음에 만난 교육자와 그 전에 만난 교육자는 너무 달라요. 물론 그 뒤에 만난 교육자도 저를 어지간히 좀 힘들어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영, 감사의 영, 용서와 사랑의 영. 그 열매를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역사는 성령으로 일어나는 기적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역사는 뭐 기적은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그 분위기를 보면 서로 막 너무 살벌해요. 그리고 막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교만하고 자기 은사가 더 강하다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면 미혹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 일에 대한 정확한 분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제 속에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는 일을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전에 어느, 지금은 이제 갈래교회에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러면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세상 없는 기적이 일어나도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기적을 해봐,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온 세상을 다 너에게 다 주겠어. 주님이 거절하셨잖아.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 형제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형제교회로. 이제 겨우 왔는데, 이제 또 가래. 주로 그런 쪽이 성령의 역사예요. 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게 악령 분별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악령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것도 성령의 역사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악령의 미혹받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와, 내게도 지금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먼저 확신하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아, 그래, 맞아, 아멘이야. 그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은혜로 느끼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사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눈이 뜨여야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게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실패했으니까. 뭐 동행일기 쓰는 것도 잘 안 되고 계속 은밀한 죄에 반복해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것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음란한 것과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폭행과 도적질하는 것과 이런 죄들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주님이 하신다. 나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죠?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내가 해야 되나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회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여러분 배우자 또는 아이들, 그 누가 변화시켜 주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집회에 영상으로도 참여하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여러분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끝까지 순종 못하고 왜 끝까지 기도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만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되나 봐. 못하겠어. 믿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거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미혹의 영도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분명히 눈뜨게 해주세요. 주님은 이미 나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 만드셨음을 알게 해주세요. 또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주님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하네. 시간에 아주 도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정말 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제 실패와 제 좌절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실패와 좌절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시고 놀라우시고
부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기사와 표정만 바라보지 않고 거룩함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성령의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거룩함과 용서와 사랑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 거룩함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끝으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제 삶과 제 마음 속에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시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분명히 깨닫게 해주소서. 주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 반드시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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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대로 신하나님, 살아나오신 하나님, 그 신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용서를 분별하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권능을 분별하고 하게 하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안에 일어서는 소명에서 나 놀라운 점이 반대가